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KBS와 MBC 등 이 공영방송의 편파 왜곡 방송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큰 불편과 그리고 국민들의 분노가 많이 치밀어 올랐는데 이제 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 지금 한 3개월 4개월 지나면서 방송이 본격적으로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자, KBS도 이 이사장이 전격적으로 해임되면서 이사 두 사람이 빠지고 그렇게 되면은 KBS 사장을 바꿀 수 있는 정족수가 바뀌게 됩니다. 자, KBS의 남영진 이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을 방통위가 했고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사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KBS는 두 사람의 이사가 권리된 상태입니다. 이 두 사람 이사를 지금 다시 국민의힘 목 추천으로 하게 되면 여당이 지금 더 많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야 구성이 바뀌게 되면서 과반이 이상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사가 구성이 되면 바로 대통령에게 이 새로운 사장을 제청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 앞에는 지금 현재 있는 김해철 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KBS 사장은 사실상 지금은 식물 상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여기다가 지금 MBC도 빠르게 지금 지배 구조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동안 MBC에 장악해왔는 MBC 방송문화진흥회 여기에 권태선 이사가 지금 징계 절차에 들어가서 이제 청문 절차를 마쳤습니다. 지난 14일에 청문 절차를 마쳤기 때문에 그동안 MBC의 방송 자체에 대한 여기에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리고 MBC 사장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이 사장이 지금 이 업무 방해, 감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직 사장 두 사람이 송치가 되어 있는데 재판을 받고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현재의 안형준 사장도 자, 거짓말로 해가지고 본인의 주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이 기획사의 주식을 본인 거라고 속여가지고 갖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업체로부터 주식을 받았던 사람이 그 PD가 이 안형준 이 사장하고 뭐 친한 사람이었는데 거기 회사로부터 이제 징계를 받을 것 같으니까 그 방송사에서 징계를 받을 것 같으니까 다른 데로부터 주식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 안형준 그 당시 이 기자에게 친구니까 대신에 이름을 좀 빌려가지고 주식을 좀 갖고 있거라 이렇게 했는데 그걸 본인 거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회사가 문제가 돼가지고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안형준 현 사장이 그 주식은 내 겁니다 라고 얘기함으로 해서 그 업무에 감사 업무에 방해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억대 가까이 되는 주식을 자신의 것도 아니면서 차명으로 갖고 있었다. 그런 상황을 알면서도 권태선 박문진 이사장이 박성재 사장 다음으로 이 안형준을 사장으로 내세웠다. 자, 이것 자체부터가 불법이고 잘못됐다라고 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그뿐만 아니라 지금 MBC 자회사가 횡령이나 배임 등의 혐의가 있는 곳 그리고 또 미국에 투자를 한 100억대 이상 했는데 거기 다 날리게 됐다. 그러니까 이 권태선 이사장이 거기에 경영의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 안형준 사장을 뽑을 때도 불법 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장을 뽑았다 하는 등의 이유로 지금 방통위로부터 징계를 받고 그래서 본인의 소명 절차를 14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번 주 안에 이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해임을 하게 되면 바로 날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안형준 MBC 사장도 지금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형준도 검찰에서 기소가 돼서 만약에 처벌받게 되면 MBC는 지금 전직 사장 두 사람 최승호 그리고 박성재가 기소돼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지금 현재 사장인 안형준도 지금 검찰로 넘어가 있고 그리고 MBC의 권태선 이사장은 지금 바로 해임 직전에 와 있습니다. 청문 절차 다 거쳤으니까 그래서 MBC도 지금 초비상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KBS는 이미 이사장을 포함해서 이사 두 사람이 빠졌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이 빠진 자리에 여당 이사를 채우면은 정족수가 현재 있는 김해철을 바꿀 수 있는 정족수가 되기 때문에 시간 문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MBC도 이사장도 곧 날아가게 되고 그리고 사장도 지금 이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MBC도 이 지배구조 개선이 시간 문제다 하는 겁니다. 자, 이 서울 마포경찰서는 CJENM 이 내부 감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 안형준 사장을 지난 11일 날 업무 방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 경찰에 따르면은 이 안 사장과 친분이 있던 CJENM
ENM의 PD 광모 씨가 지난 2016년도에 협업사로부터 수억 원대의 주식을 공짜로 받았다는 의혹에 휘말려서 사내 감사를 받았습니다. 당시에 이 PD 박모 씨는 지금 안형준 사장에게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니까 이름만 대신 올려 주식을 좀 맡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안형준은 곽 씨의 부탁을 받고 승낙해서 그래서 서류상으로만 주식을 보유하게 됐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시 CJ E&M 측은 곽 씨에 대한 사내 감사를 진행하면서 이 안형준 사장에게 해당 주식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사실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안 사장은 진짜 소유주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해당 주식은 내 것이다 이렇게 거짓으로 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CJ E&M의 감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 MBC의 제3노조는 이 같은 혐의로 이 안형준 사장을 지난 3월에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자, 경찰은 곽 씨에 대해서도 업무 방해 혐의를 적용해서 안 사장과 함께 11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MBC 사장은 현직 사장으로서 최초로 지금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형사처벌. 자, 그러니까 이것도 뭐 방송 업무와 관련된 것도 아니고 개인 비리와 관련된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과 친한 이 CJ E&M의 광모 씨가 받았던 그 주식을 본인이 받은 것처럼 쏘개가지고 그래서 그 광모 씨가 처벌받는 걸 면하게 해줬다 하는 의혹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MBC는 지금 안 사장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고, 그리고 지금 권태선 이사장은 곧 이 해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청문회 절차를 다 마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KBS는 시간 문제고 윤석열 대통령이 상을 치르고 난 뒤에 미국을 다녀와서 바로 이 KBS 이사진들을 새로 구성해서 KBS 사장을 교체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마찬가지로 MBC도 이 안형준 사장에 대한 기소에 이어서 지금 여기 권태선 이사장 그리고 이사 한 사람만 더 빠지면 MBC도 사장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사장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정조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MBC도 지금 개편이 빨라졌다는 겁니다. 자, 그동안 6년이 넘었죠. 6년 넘게 공영 방송을 지배했던 민노총 산하의 언론 노조가 꽉 장악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편파 왜곡 조작해갖고 이제 KBS와 MBC를 보는 사람들은 뭐 좌파 또는 그쪽 진영의 사람들 외에는 보지 않는다. 그래서 KBS 같은 경우는 수신료를 분리해라 이렇게 해서 분리 징수를 사실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KBS는 연간 5천억 내지 6천억 정도의 손실이 발생할 예정이 있고 올 12월 말 되면 KBS 2 텔레비전에 대해서도 다시 재승인을 지금 보류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조건부로 재승인 해놨는데 그게 벌써 두 번 거쳐갖고 또다시 12월 달 되면은 세 번째 재승인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KBS가 공영방송인데 공익성, 공영성 점수가 현격하게 모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조건부로 KBS를 허가를 해주는데 그런데 이 지금 현재 여권에서는 KBS 이 텔레비전을 민영화해야 된다 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 텔레비전을 KBS 떼가지고 자 새로운 업자에게 줘야 된다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KBS와 EBS 또는 교통방송이 함께 묶어가지고 이렇게 공영방송으로 새로운 재편이 되지 않을까 그런 과정에서 KBS 직원들이 대대적인 구조조정 또는 대량해고 뭐 이런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보이고 MBC도 지금 민영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방송은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 이게 자꾸 사장만 바꿔놓으면은 그 밑에 있는 민노총 산하의 언론 노조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바꿔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정권이 바뀌면 그 세력들이 일제히 나서가지고 또 편파 왜곡 조작 방송을 한다 하는 점에서 방송의 근본적인 개편 작업이라는 점에서 방송사가 지금 쓰나미적인 대수술을 맞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KBS에 이어서 MBC도 사장까지 기소가 되면서 자, 이 전직 사장 세 사람 나란히 지금 기소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방송의 편파 왜곡의 끝은 그야말로 공멸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방송의 공멸. 이건 그들이 스스로가 자초한 것으로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